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요한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스케치북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여덟 번째 스케치북을 제가 모두 사용을 해서 이제 아홉 번째 스케치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펜으로 일단 사인을 해주고요. 아홉 번째 스케치북입니다. 완전 새거든요. 그래서 걷어내고 또 여기도 사인을 하거든요. 옆에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작업을 하는 것이 최후에 이제 얼마간 사용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다가 사인을 또 합니다. 아, 사인하고는 2018 오늘이 10월 13일부터 썼다라는 것이고요. 네, 오늘은 새로운 도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잠깐 한번 써봤는데요. 그 제가 이제 수채화 수업 리뷰에서 잠깐 보여줬던 이집트 리드펜인데요. 요걸 통해 가지고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한 게임인데.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라는 게임이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플레이는 지금 아들이 좀 더 큰 다음에 해야 될 상황이고 먹으러 이 게임에 왜 관심이 있었냐면은 아니 너무 훌륭한 거예요. 뭐가 훌륭하냐? 고대 그리스를 너무 훌륭하게 표현을 해서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인공 이름이 알렉시오스, 이제 남자 주인공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일단 알렉시오스라는 이름의 주인공의 전투 장면을 잠깐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먹을 찍었는데 또 지금 솜이 좀 딸려 나왔는데 네. 그래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두 가지 유형의 펜촉이 한 리드펜에 있는데 요거는 아마 굵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상황일 거예요. 자, 보시면은 너무 꽉 눌러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굵기가 살짝 다르게 나오네요. 이 상황에서 얘를 칠할 때는 뒤에를 찍어서 두께를 살짝 이렇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진했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지금 투구의 일부분을 그리고 있고요. 그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은 사실 현대에서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나온 게임 이름이 그 중에서도 그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 스파르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뭐 소크라테스, 페리클레스 역사 시간에서 봤었던 그런 인물들을 다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흥미가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배경으로 진행했던 버전도 있었고 파리에서 진행한 버전도 있고요.
굉장히 장소가 다양하게 진행이 됐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그 고증. 와, 게임이 무슨 영화 이상으로, 아니 영화도 그 정도 고증을 따라가는 영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갑주며 뭐며 정말 애를 써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워낙 엄청나서 게임을 보는 내내 와 소리를 그냥 계속 하게 됩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이제 슬슬 게임을 주변에, 아, 초등학교 1학년도 게임을 하는, 집에서 하게 해주는 경우들이 꽤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지금 게임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한다, 게임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글쎄요, 언제 허락할지는 모르지만. 이 주인공도 참 기구해요. 그 300의 왕 있잖아요. 레오다니스의 외손자로. 잠시만,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를 저걸로 여기실까요? 스포일러. 근데 뭐 그게 엄청난 비밀, 뭐 마지막에 게임에 밝혀지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간 그 주인공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신탁을 잘못 받으면 바로 죽여야 되나 봐요, 막. 그 아이가 이제 스파르타에게 좀 위협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신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아빠 보고 안 된다고 죽이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아빠가 스파르타의 지도자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신관들은 이제 그 신탁에 맞춰서 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남자 주인공은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린애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걸 말리려다가 그 동생을 절벽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신관이. 그 대신, 근데 좀 이제 비극적인 게, 동생도 못 받아내면서 그 신관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절벽으로. 그래가지고 살인자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또 처단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일단 그 아이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뭐 그런 장면에서 그 아이는 겨우 살아남고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스포일러라고는 할수 없어요. 완전 초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왜 게임
그림 그리는 데서 게임 스포일러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두께 조절이 그렇게 쉽진 않네요. 이제 제가 이제 나무젓갈 깎았던 부분과 비슷한 데는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적절히 섞어가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스틱 재료를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아, 이분 정말 잘 그리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말레이시아의 케케이님인데, 제가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 중에 송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휴가 때마다 국제 어반 스케치 포럼에 다녀오세요. 그 열정이 대단하신데, 근데 제 팬의 그롤 모델이 되시는 그분 KK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친분이 생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얼마나 부럽던지. 좋으시겠더라고요. 송혜장님 자체도 펜선을 뭐 디지털 펜선부터 일반 펜까지 자유롭게 많이 사용하시면서 재밌는 그림들 많이 보여주시는데,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전사의 갑주 같은 경우는 그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릴 때 보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굉장히 멋지거든요. 문양도 재밌는 문양들이 참 많고요. 그 게임 플레이 영상을 풍월량님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대도서관님처럼 클린 컨텐츠 중심으로 이렇게 욕도 안 해가시면서 방송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플레이를 하셔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다본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손에 들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주인공의 외할아버지가 썼던 창입니다. 레오다니스의 창이죠. 요즘 게임 만드는 기술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게임이 영화에는 안 됐었죠, 솔직히. 근데 지금은 저는 영화를 이긴다고 봅니다. 오히려 영화가 게임이 안 된다고 봐요. 그 정도로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질감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또 만약에 이걸 중심으로 드로잉을 한다면 적응기는 좀 당연히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무기인 거죠? 아니면 칼집이겠죠? 이게 이제 다리 부분. 이쪽에. 이건 아무래도 활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렇게 뭔가 좀더 이게 형태가 있고요. 일단은 펜은 여기까지. 그리고요, 잠깐 말린 다음에 빠른 수채 채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말랐고요. 그래서 좀 채색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약간 이런 느낌의 백을 좀 깔아주고 싶고요. 네, 이런 느낌을 좀 깔아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질감도 내준 상태에서 좁고 초보에 약간 금색 톤, 진한 부분은 본투시에나를 좀 더해주고요. 그 그린기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심하게 그린기는 아닌데, 오히려 레드기가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옆으로 색이 묻어나죠? 괜찮습니다. 블랙과 강렬한 레드가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망토에도 레드가 좀 많이 있는데, 아까 거기만큼 하드한 레드는 아니에요. 위에 헤드처럼.
약간 퍼플도 섞여도 될것 같고. 본드 시엔나에 이런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부 전쟁통이라 좀 어두운 피부 톤을 같이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소녀를 그릴 때 피부 톤을 너무 맑게 그렸더라고요, 또. 그래서 좀 고통 가운데 있는 오히려 그 소녀의 느낌은 또잘못 살린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잡아주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 피부 색감은 참 좋았습니다. 이쪽은 흰색인데 약간 그레이 톤으로 칠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레이 톤이 들어가 있고 또 피부 톤이 들어가되 좀 어두운 톤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색을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그 톤이 갑주 같은 경우는 뭔가 비비드함은 일부 부분을 빼면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데 좀더 저걸 보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대통령도 플루톤이 좀 들어가서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저쪽은 너무 날라가네요. 네, 채색 느낌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색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살짝 눌러주시고.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는 느낌이 살짝 제가 보고 있는 느낌이랑 좀 다른데. 엄청 진해 보이네요. 나중에 밝기 조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다 사인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어쌔신 크리드의 한 장면을 그려봤고요. 오늘은 이집트 리드 펜을 활용한 후에 수채 채색을 좀 가볍게 올려봤습니다. 네, 이제 주말인데 주말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그림으로 또 뵙겠습니다.